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들이 선거 때 약속한 다양한 공약들이 이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공격적인 목소리에 묻혀서 정작 중요한 공약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울산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도로망이나 철도망 같은 이 교통 문제가 공약으로 뜨거웠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KTX 이음 정차역 유치 문제 이 부분이 울주군과 북구 그리고 남구까지 거의 울산 전체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당선자들이 약속음으로 두 장을 찍은 울산의 철도 문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 이슈 좀 빼고요. 네. 쉬고요. 예, 네. 예. 자,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두고서 서로 자기 구역에 유치한다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과열 경쟁을 하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대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과열이라고 해도 나쁜 건 네.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좀 더 과열해도 일단은 울산 시민들이 교통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네. 울산이 교통 문제에서 그만큼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걸 국토부나 코레일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 국토부나 코레일이 정차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또 간접적인 압박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시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국토부나 코레일을 압박하는 기능을 하면 다행인데 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시끄럽다고 죽 써서 옆집 도구에게 주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 일 없어요. 예, 예. 네. 자, 근데 이 문제는 말이죠. 사실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그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선거를 좀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시민들이 건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울산 도심에서 KTX 열차가 정차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을 직접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 와가지고 KTX 타가지고 내린 적이 있는데 예. 내려서 시내까지 가는데 상당히 택시비가 많이 들더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사실상 KTX EM의 정차역의 유치전이 이제 가열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때 그 상황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울산 시내에서 KTX 울산역까지 택시를 하면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실제 더 나와요. 울산에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멀리 울산역을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이제 부득이한 면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정부가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대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답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던 걸 이야기했으니까 예, 예. 굉장히 다가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부분이 울산이 가진 현재의 철도 교통에 대한 민감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울산시가 준고속열차인 KTX EM이 내년이면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도 예. 후반기가 내년 상반기에는 울산을 바로 통과하게 되는데 정차역 문제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방법이 없이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 말을 함으로 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당시 동구에 사는 한 시민이 KTX를 이용해서 서울 출장을 다녀오는데 네. 울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 예. 그리고 또 회사가 있는 동구에서 울산역까지 1시간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예.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KTX EM이 이제 울산의 중심을 달리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좀 울산의 도심의 열차가 제대로 정차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이 조속한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국토부의 관계자도 추가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답을 했죠? 긍정적으로? 예. 네. 신문자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KTX EM 중앙선 연장 개통 예. 이걸 통해서 KTX 열차가 울산 도심에 정차하게 되면은 도심 거주 시민들 특히 뭐 동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세부적인 열차 정차 계획은
지역의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해서 확정짓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확실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정차역 부분은 이루어진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다. 왜냐? 단순하게 하나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역이 정차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네. 복잡한 문제라는 게 그거죠. 세 군데가 서로 유치하는 거?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뭐 KTX 이용 중앙선이 지금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역까지 달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안동까지 달리고 있는데 이 노선이 결국은 이제 거의 지금 다 됐거든요. 네. 다 돼가지고 이제는 올 10월에는 정차역 결정을 하고 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부산 부전역까지 달리거든요. 네. 달리게 되니까 이거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통과하는 지역의 정차역 문제 굉장히 예. 민감하거든요. 이건 지금 부산하고 울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신경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당장 경주역에서 종점인 부전역 사이에는 속도 등을 감안해가지고 두 개 정도의 추가 정차역이 지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이거 안에 울산 북구, 예. 울주군의 남창, 네. 그 태화강역 네. 이 세 군데가 일단 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사실상 태화강역은 무조건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북울산역과 남창 중에서 어떠한 쪽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런데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부산은 기장군, 해운대구 이런 데 동네 이런 데 여섯 개 지역에서 막 지금 유치를 하려고 부산은 네. 더 심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정차역은 두 개인데 예.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 유치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거의 일곱, 여덟 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치전의 양상,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거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정차역입니다. 울산은 울산대로 기초 자치단체들 간의 유치전이 치열하고 여기에 지금 막강한 부산까지 가세했으니까 참 복잡한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네, 네. 이번 총선에서 남구, 을, 그리고 북구, 울주군 이 세 군데의 출마자들이 정차역 유치 공약으로 걸었고요. 동구 같은 데는 직접적인 정차역이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예. 동구에서는 예. 사실 울산역까지 가는데 은양까지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준고속철도의 핵심인 속도 문제 예. 그리고 정차역의 상관관계 네.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예. KTX 이용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청정리역에서 부전역까지 지금 한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걸리는 준고속 열차거든요. 네. 이 열차의 최대 시속이 한 260km 되는데 정차역 사이의 거리가 적어도 수십 킬로, 적어도 20킬로 이상이 돼야 한다. 예. 이게 코레일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주에서 북울산역까지가 32.2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10km가 채 안 됩니다. 9.7km 정도. 짧아요. 예. 그리고 태화강역에서 남창역까지가 16.2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주역에서 북울산역 구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되게 짧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 봐집니다. 예. 아무리 준고속이지만, 빠른 게 생명인데 말이죠. 혹시라도 남이 장애간다니까 덩달아서 빈지게지고 따라 나서는 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또 유치 경쟁 중인 부산의 자천역, 예. 일광역, 네. 뭐 기장역, 예. 신해운대역 이런 것도 해운대 센텀시티역 예. 그리고 뭐 동래역 예. 이런 여섯 개 역 또한 서로 매우 가깝거든요. 네. 오히려 울산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들이 경쟁하고 있는 데다가 울산까지 겹쳐가지고 예. 코레일이 아마 이거 결정하는데 굉장히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예. 아무래도 이런 결정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정치적 결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울산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총선에서 후보자마다 공약을 이미 뭐 해버렸고요. 지자체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지금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KTX 이연 부울산역 유치를 추진 중인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하고 공무원 전부 다가 열차를 타고 지금 청양리까지 쫙 올라왔습니다. 뉴스가 됐어요. 네, 뉴스가 되거든요. 예. 이런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북구에 왜 서야 되느냐. 그러면서 인근의 경주 외동공단 이런 것까지 끌어들이고 울산 중구의 혁신도시까지 끌어들이거든요. 예.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부울산역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금 부울산역은 또 역을 확장하는 공사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북구는 거의 사활을 걸고 달라들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렇다고 울주군은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물론이죠. 울주군은 지금 남창 지역의 남울산 개발과 연계돼 가지고 이거 인구 탈울산도 맞고 여러 가지가 결례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남울산을 살려야 울주가 산다 이래 가지고 예. 특히 여기다 플러스 원전의 방제까지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유치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전하는 작전들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하고 예.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이죠. 네. 자,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두 지자체의 유치가,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울산시가 중간 정리를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싶었는데, 울산시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도, 울산시의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 지금 예. 북구가 주장하고 있는 거. 예. 울주군이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 예. 다 타당하거든요. 예. 지역 발전도 지역 발전이지만 탈울산을 막고 울산의 어떤 인구 증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데 네. 함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한쪽을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울산에 최대한 네. 많은 정차역을 확보한다는 목표. 이걸 한 개도 아니고 그걸 목표를 일단 하면서 태양역을 필두로 북울산역, 남찬역의 정차역 유치를 국토부에 건의 중인데, 예. 자, 중심에 위치한 태화강역의 접근성을 각 역의 이점, 주민 의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최대한 설명하면서 또 차선책으로는, 예.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뭐, 오전 시간대는 북울산역에 쓰고, 오후 시간대는 남창역에 쓰는, 예. 이런 투트랙 전략도 고려한다. 이런, 뭐, 이야기나 끝으로 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네. 속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차역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다 있네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들어보면 참 이게 서울에서 예. 부산까지 한 2시간 40, 50분 예. 예를 들어 3시간 안쪽으로 운행이 가능한 철도가 들어온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정차역을 유치하게 되면은 주민 교통 편의 그리고 관광객 증가 그리고 정차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예. 이런 걸 모두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자치단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 태양역을 중심으로 볼 때 북울산이나 남창역 간의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두 곳을 모두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 이렇게 막대를 쓰듯이 하다 보면은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도 전략입니다만은 아까 김이사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메모를 좀 해보니까 경주역에서 북울산역까지 32.2km,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까지가 9.7km, 태화강역에서 남창역까지가 16.2km. 이러면 이제 그림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역간 거리,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서 유연성 있는 정차역 유치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이제 10월쯤 되면은 예. KTX 이염의 그 역, 예. 특히 신경주역이 이제 경주역으로 이름을 바꿔놓은데요. 경주역부터 부전역 사이에 한 110km 구간의 정차역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구간에 한 두 개 정도의 정차역을 추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태강역과 예. 부전역 이거는 뭐 돼 있는데 예. 이 가운데 한 두 개 정도는 추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차역이 확정된 게 지금 태화강, 해운대, 부전역 이게 지금 세 개 정도 확정돼 있습니다. 예. 세 개 정도 확정돼 있는데 여기 한 두 개 정도 더 넣는다는 거. 철도 관계자들은 이 두 개 넣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생기 경주에서 태양역 와가지고 해운대 네. 갔다 부전역 가야만 이거 속도를 그렇습니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개 네. 초과하는 것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뭐 조장하는 각자 도생식의 어떤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유치 전략을 짜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대결 구도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이거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예. 이 실망감이나 이 원성은 다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인구 측면이라든지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부산에 막 빼앗기게 되면 그 원성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울산시와 지자체가 역간 거리나 이용객 수요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예. 뭐 교차해서 정차한다든지 이런 방안 아주 현실적인 방안 쪽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과 오후로 분리하는 아 그건 막 제 생각입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제 생각이냐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네. 이게 이제 격역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격역 얘기도 나오고 예, 있었잖아요. 격역하고 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격역이라는 게 결국은 네. 이제 이쪽에 한번 섰다가 네. 또 저쪽에 한번 섰다가 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뭐 북울산역 쪽에는 동구나 네. 혁신도시 중구 혁신도시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 이 셀러리맨들을 위한 오전 시간대 정차 네, 네, 네. 또 오후 시간대는 또 뭐 저쪽 그 예를 들어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하는 예, 방안 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네. 예, 이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 격역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울산에 KTX 울산역을 만들어 달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막 하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역시에 역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역을 세워야 하는데 있는 울산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우리는 뭐 다 된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당시 이제 누구였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교토부 장관이 말이죠. 대통령이 하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울산 시민들은 경주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러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쉬게 만든 것이 바로 격역. 누구의 아이디어였던 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도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그때 일이 있었죠? 이제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근천역입니다. 이 근천역이 아, 그랬나요? 이제 이렇게 경주 지금의 경주도 아니고 예. 지금 울산도 아닌 좀 어중간한 근천역에 역을 세워가지고 아. 경주와 울산 모두가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신경주는 신경주대로 가고 울산은 울산대로 오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 지금 KTX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울산역에서 무조건 신경주에게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예. 어떨 때는 울산역에서 바로 동대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뭐 그래서 역을 일단 예를 들어 우리 뭐 북울산역 또 남창역에는 KTX EM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KTX EM이 내년에 개통이 된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나요? 울산의 교통 지도가 바뀐다. 달라지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 달라지죠. 예, 울산역에서 타는 KTX와 같겠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는데 완전히 네. 다릅니다. 네. 철도사업법 4조. 2항에 따르면 예. 철도 차량은 운행 속도를 기준으로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 이렇게 쭉 분류가 되는데 예. 지금 KTX EM 같은 경우에는 준고속철도입니다. 예. 시속 여러 가지 따져볼 때 한 서울에서 울산까지 다니는 게 한 2시간 반 정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운대까지는 한 2시간 5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 막 추가되면 이게 이제 속도가 더 느려지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국토부나 코레일 측에서는 철도역을 정하는데 여러 가지 예. 난색을 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준고속 철도 차량 자체가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이고 300km 미만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차량.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이 부분이 주로 국내의 광역 철도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 울산 시내와 수도권 예.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지금도 물론 KTX도 다니고 있지만 예. 은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시간 정도의 더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고 그 접근성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이라는 게 네. 달라지게 됩니다. 동해선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의 철도 역사, 철도의 연계성 이게 이제 앞으로 1, 2년 안에 굉장히 바뀌는데요. 예. 당장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KTX EM의 청량리에서 울산으로 연결되는 게 개통이 되고 예. 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네. 바로 이제 동해선 지금 이제 바로 내년쯤 되면은 지금 포항까지 연결되는 그 동해선이 삼척으로 연결되거든요. 예, 삼척으로 예.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삼척과 포항이 하나가 되면서 삼척에서 결국은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까지의 철도가 예. 놓이게 됩니다. 네. 그와 함께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지금은 이제 관광열차급으로 다니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역시 이제 고속전철급으로 준고속전철급으로 바뀌거든요. 예. 바뀌게 되면 뭐 울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특히 2027년, 2029년을 목표로 지금 예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가덕도와 연결되는 철도 예, 이것까지 예.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전역에서 또 마산을 통해가지고 전라도 목포까지 연결되는 또 중고속철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굉장히 사통팔달로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상전벽해 같은 얘기인데 울산에 이제 전국에서 모여 사는 곳이지만 충청 향후들이 제일 많고요. 다음이 이제 호남 향후에 그 다음으로 강원도 향후에 이런 순으로 있는데 이야, 삼척, 동해 이런 데 사시는 우리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아마도 강원도 향후의 분들은 뭐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뭐 향후의 분만이 아니고 네네. 울산에서 강원도로 뭐 피서를 가거나 겨울철에 관광을 가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고요. 네. 특히 울산에서 부산을 거쳐 마산을 거쳐 창원을 거쳐갖고 목포 가는 준고속 열차를 탄다. 이거 네. 상상만 해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철도 변방이었던 울산이 완전 철도의 중심으로 편입되는 그런 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바짝 다가온 KTX 이용 개통을 앞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완전히 다가왔거든요. 예. 정차역 정하는 시점도 다가왔고 철도가 울산을 관통하는 시점도 자꾸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울산은 철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철도 행정이나 코레일 철과 뭔가를 하는데 항상 조금 소외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철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가지고 네. 울산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손해가 없도록 네. 울산시나 정치권, 산업계 모두가 합심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나가야 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먼 뒷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년의 얘기예요. 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달라지는 울산의 교통지도 미리 얘기해봤습니다. 울산 매일 논설 실장 김지영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